소식은 강정애 보험부 장관님께서 해주신 장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여되는 명예로운 제목은 월남 참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에 임하자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자국심을 고쳐고 물론 국민적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성대의 용기를 가지고 제목은 7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달되겠습니다. 3만 2천 명은 아니요, 은학장을 대화하네요. 보호부 장관인 표창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서명되시는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지부 윤여철, 대구지부 김대기, 경기지부 이명배, 경남지부 이병창, 제주지부 정영우, 동구 임순하 앞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최고 장관님께 결의. 바로 표창자 대한민국 고위법조전의 서울지부 양천군지의 사무장 윤여철, 귀하는 국가유공자로서 긍지와 투철한 사무관을 가지고 단체 발전과 국민의 애국정신 환영에 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표창장 대구지구 군의원의 지휘자 김대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표창장 경기지구 용인시지회 지회장 이명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표창장 창원시지회 복구국과장 이병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표창장 제주지부 회원 정영웅.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표창장 대한민국 고위법조전의 본부 경림당 임순하. 귀하는 모범 직원으로서 긍지와 투철한 사망감을 가지고 단체 발전과 국내 애국정신 환영에 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보훈장관 강정애. 인사받아야지. 장관님께 경례. 바로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회의 황규승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입니다.
아주 많은 마음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또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오늘의 행사를 하시는 것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27회 고엽제 날을 맞아서 전후 만남의 행사를 오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고엽제 전후의 황규승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시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표창을 받으신 오늘 모범회원 표창 받으신 분들께도 깊은 축하와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엽제 전후의 회원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경과 보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신 것이죠. 젊은 시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영반이 월남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전한 월남전은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음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월남전에서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귀국해서는 고엽제 피해로 인한 참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산업화의 주역으로 활약하셨고 지금도 고엽제 전후회를 통해 다방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국가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 첫 파병이었던 월남전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여건이 나아졌다고는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기대와 필요가 한 부분에 모든 것을 다해주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가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도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마음을 합쳐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또 세계를 위한 그 가치로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그간 고엽제 후유위증 질환이었던 방광암 등 4개의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존 고엽제 후유위증으로 등록한 분들이 신체 검사를 거쳐 전상공경으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제국의 영웅들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명예의 제국을 월남전에 참전하신 모든 분들께 지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소중한 명예이자 자긍심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온 국민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복은 모두의 복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국가보훈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약 60년 전 생사 불락을 함께 하셨던 전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뜻깊은 위로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의 장관님께 감사의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등대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체육관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고용제 전후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등대시장이 되겠습니다. 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전우들이 우리 수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4년부터 73년간 10년간 거의 32만 우리 전우들이 월남전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국격의 상징이고 최초의 파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5천여 명의 사망자, 전사자가 있고요. 또 고역제 환자가 2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27번째 고역제의 날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이렇게 마련해주신 대한민국 고역제 전후의 황규승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수원의 김용환 회장님을 비롯한 전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좋은 말씀을 또 함께해 주신 강정의 국가보훈처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와 후원, 홍보부스부터 공연, 작품 전시까지 오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서 더 다채롭고 풍성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월남전 꽃다운 나이에 청춘을 다 바쳤던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살아 돌아오신 참전종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고역제 후유증과 여러분 모든 경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대한민국과 자유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시민들 기억 속에 늘 애국의 역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이 영웅으로 대접받을 겁니다. 수원시도 책임감 있게 참전용서와 가족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고역제 전후에 여러분들의 복지와 명예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한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표창 강연의 시간사 순서를 조금 바뀌었음을 양해해 드리기로 합니다. 군의 발전에 노력하고
모범회원 비롯한 17개 시도 지부자한테 유임을 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은 베트남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장학금 장한 어머니사 세계만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이주 여성 지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17개 시도에서 1명씩 선발된 사람으로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이 배정됐습니다. 호명함은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구 뉴엔덕빈, 부산지구 홍태시, 대구지구 도지영, 인천지구 김소호, 대전지구 허수연, 광주지구 이유지, 울산지구 박예리, 경기지구 정가월, 강원지구 뉴엔트명, 충북지구 허태윤웅, 충남지구 호투와, 경북지구 지혜현자, 경남지구 원치아, 전북지구 김세란, 전남지구 박진주. 시상은 본회 황미순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멀리 대한민국을 향까지 우리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보유하는 이주 여성이 되면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싶다만 1인당 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지구 구대 부산지구 구대시 대구지구 조지 인천지구 김소 대전지구 하수연 광주지구 이유지 울산지구 박예라 경기지구 정가월 강원지구 충북지구 허티로 충남지구 보투아 경북지구 경남지구 전북지구 김세란 전체 회원들께 인사하십니다. 전체 인사!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1인당 50만원씩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지구 박지혜, 부산지구 박정원, 대구지구 김성수, 인천지구 홍승구, 대전지구 이정선, 광주지구 김라희, 울산지구 박하나, 경기지구 이재효, 강원지구 정영민, 충북지구 김학영, 충남지구 추정훈, 경북지구 윤서현, 경남지구 최영규, 전북지구 정수환, 전남지구 유광빈, 장학증서 서울공립중학교 3학년 박지혜, 이 학생은 평소 분명히 관장하고 타 학생의 모범 믿음으로 본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고용조정회 회장 황규승 상금과 장학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내원 전과 받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대구지구 김성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인천지구 홍성국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대전지구 이정선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광주지구 김나희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울산지구 박하나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경기지구 이재효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강원지구 정영민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충북지구 김효경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충남지구 추정훈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경북지구 윤서영 내원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경남지구 최현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전북지구 정수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전남지구 유광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보훈전의 회장 황규승. 전체 차량 회장님께 인사. 회장님 가운데 있으시고. 자, 우리 전후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전체 인사. 네, 사진 촬영. 장안 어머니상 수상식을 하겠습니다. 장안 어머니상은 17개 시도에서 또는 접수해서 심사를 거쳐서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인 각 개인에게는 어머니상 상장과 각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윤정배, 인천지구 김문혜, 경남지구 김문영,
자리요. 목사님께 인사. 목사님께 인사. 장한 어머니상 서울지부 성명 윤종배. 귀하는 부부분을 국가 명령에 따라 호국종사에 바친 미망인으로서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므로 군의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여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고용주의회 회장 황교숙. 장한 어머니상 인천지부 김은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고용주의회 회장 황교숙. 장한 어머니상 경남지부 김은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고용주의회 회장 황교숙. 차려 회장님께 인사.